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아무래도 대모산에 가서 언제 한번 하지라고 하는데도 아직 지금 뭐. 지금 한번 해보시지 뭐. 지금 개인적 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예? 네? 지금 58입니다. 68입니다. 68. 네. 성함은? 네? 성함은? 이정학입니다. 이정학, 네, 저기, 네, 우리 네. 부회장님이시구나. 예, 예, 예. 예, 예. 한번 네. 말씀해 보세요. 아, 너무 건강해 보셔. 아, 그래요? 예. 저는 원래 예전에 이제 제가 2년 9개월 전에는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도 했었는데 이제 초기라서 그 뭐 전이 된 것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뭐 일반적인 뭐 막 산행 등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좀 이제 좀 건강을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그 꼭 자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어디 뭐 방귀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염증 그런 신발 신고 염증인데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도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혼자 이제 그 인천 봉제산에 마침 또 집 그 봉제산이 바로 저희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맨발을 이렇게 한번 걸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 제가 초기부터 이상하게 혈압이 계속 상승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뭐 암 치료하고 이제 약 했는데 이제 혈압이 139에서 뭐 90, 85 막 이렇게 가다가 전번 작년도 8월 11일 날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좀 뭐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확진이 돼가지고 막 여하튼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냥 막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뭐 막 쓰러질 정도로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뭐야 18월 16일 날 이제 겨우 그 좀 뭐야 대면 진료소 가가지고 이제 처방 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서 하는 얘기가 약을 너무 강하게 써가지고 과다하게 약이 내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위가 그냥 정지가 되는 상태 이런 막 그래서 어지럽고 막 이러는데 혈압을 재니까 163에 103에 나와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저 어서 병원에 가면은 항상 뭐 혈압약을 먹어라 뭐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163에 103이 나오니까 의사가 당신 왜 혈압약 안 먹고 지금 뭐 했냐고요.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올랐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대면 진료소에서 그 제가 아주 간단한 위에 대한 약을 현재 약은 다 버리고 버리고 그 약 네 가지를 처방을 받았어요. 이틀 지금. 근데 그거 먹고 바로 그냥 모든 증상이 다 일부에 이제 없어졌는데 문제는 혈압이 올라갔던 것들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139에 뭐 90, 80 이렇게 했는데 계속 유지가 되니까 뭐 그것도 일부 따지면 그것도 정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여하튼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맨발을 이제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맨발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9월 작년도 2022년도 9월 28일 날 제가 그러니까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고 예.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겪으시고 예. 예. 이제 그리고 맨발 시작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맨발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매일 이제 한 하루에 만 걸음씩 14만 걸음을 걷고 이제 혈압을 한번 재어봤거든요. 근데 딱 재니까 117에 76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그래서 한 번 재고 세 번을 이제 연속적으로 원래 평균 산출을 해야 되는데 재고 나니까 똑같이 평균 117에 정말 75, 6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혈압계가 고장인가요? 이제 다시 이제 또 40일째, 40만 걸음을 저는 매일 그저 송도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정량산을 맨발을 계속 올라갔었어요. 40일 하고 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가가지고 그 직접 이제 그 정진기 대고 혈압 재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재니까 자스트 120에 80이 나오더라고요. 완전 정상이네. 네, 정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것도 또 그래가지고 또 건강센터 쪽에 그 가니까. 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쟀어요. 쟈니까 똑같이 120에 80이 나와서 그래서 아, 야 이게 되는 기구나. 근데 접지에 대한 걸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멤버를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봉제산이라는 거기가 아주 경치가 좋은데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어차피 맨발로 운동을 하면서 한번 빗자루를 들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봉제산을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한번 실기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정을 잡아 이렇게 해봤거든요. 맨발로 빗자루를 들고 2시간을 쓸고 내려오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2시간을 빗자루를 들고 데이터 히라바 올라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재어봤어요. 근데 희한한 게 신발을 신고 2시간을 열심히 뭐 운동을 하고 이 빗자루 들고 했는데 내려와서 재면은 1에서 2 정도 배 단위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히라바를 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에서 2 정도 배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맨발을 2시간을 하고 운동을 뭐 빗자루 들고 쓸고 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딱 들어오면은 10에서 15까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야 이거는 무조건 맨발로 해야 되는 거 접지라는 이유가 그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이 192일째거든요. 매일 한 거는 192일째인데 현재까지 지금 평균 데이터는 117에 76 까지 나옵니다. 또 낮게는 뭐 106에 8, 저 65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하는데 평균이 아니라 117에 7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제가 지금 혈압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번 달에 제가 그 일본 오사카를 가가지고 안 그래도 또 전번에 그 저 일본에 계신 마리아님 그에 한 문자를 또 쳤어요 제가. 아 그래? 예, 아 요 저 오사카 와 있는데 여기 맨발 하는데 도대체 어딨냐 하는 거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오사카에 가서 그 밑에 가서 이제 복근 밑에서 맨발을 또 새벽에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고 와가지고 예, 예, 예.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못했어요. 그래서 4일간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혈압을 재보니까 다시 상승, 120, 120상까지 상승이 되더라고요. 아, 맨발은 죽으나 사나 매일 해야 되는 거지. 그 결론을 제가 데이터를 낳고 있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제가 혈압에 대한 그만큼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떨어진다는 걸 그렇죠.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혈압은 예. 이제 그렇게 제가 잡았는데 나중에 다른 증상도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올라가서 한번 발표를 할 겁니다. 아이고 예, 축하드려요. 예. 이게 이제 땅과 접지하면은 예. 우선 혈액이 맑아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저 활성산소가 이제 중화되면서 과산화지질 같은 게 예. 이제 해소되기 때문에 혈관벽에 쌓여 있는 예. 이저 노폐물들이 이제 없어지고 예. 혈액은 맑아지고 예. 그러니까 혈액에 이 저기 혈관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압력을 줄 필요가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신발 신고 저기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아무 예.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 예를 지금 그 실제 본인이 체험하시면서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예.